개 있는 거지. 개 족같다라는 게 표준어입니다. 나와요. 어. 개 족같다. 개 족같다. 뭔 말이야? 개 족같다. 표준어예요, 표준어. 그걸 안 된 거야? 개 족같다. 이게 표준어라고. 나도 대권 주자 주식 지금 샀어. 그거 누구 아, 그 정치 테마주 이런 거는 위험해요. 이재명 그쪽 관련 주 샀는데 왜 떨어지냐 이거. 위험해요. 위험해. 윤석열 주를 사야 되나? 사실 이제 저도 네네네.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것도 많이 치고 옛날에 또 이거 시대였었어. 밋밋하면 그렇죠, 피디들이 그렇죠. 이거 너무 약해서 옛날에 그 서서 독박스 있잖아. 네네네. 그거 다 이거야. 그래, 다 이거야. 옛날에 그 저기 경민이가 했던 것 중에서 뭐가 네. 있었냐면 경민이가 무슨 저기 한강 돈치에서 네네네. 그 강의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네네네. 갑자기 일을 보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그걸 떠맞대는 거야. 말도 안 돼. 넘어져가지고 몸에 똥을 치우라고. 야, 이거 너무 심하다. 그게 우승했어 그 당시에. 근데 그 사실이 아니야? 아니 이거 아, 이거 들어갔죠.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. 그럼 그, 옛날에 그 재석이가 무슨 행사했는데 무슨 50만 원인데 그걸 여기다 100원짜리로 받아가지고 네네네. 이만큼 받다.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진실일 확률이 거의 떨어져. 아, 그래 웃기려고.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다 이거였었거든. 그렇죠, 맞아. 이거 많이 들어갔죠. 옛날에 뭐 김한석이가 나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거 운전하고 가는데 와이퍼가 고장났다는 거야. 와이퍼가. 네. 그래 요즘 자기가 운전하면서 수건으로 계속 때리고 하고 그랬다고. 그래, 그런 게 우승하고 그랬었어. 결혼 초부터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저만큼 바쁜 사람이 없어요. 제가 대한민국 행사를 제일 많이 해요. 그 이유는 아내는 혼자 외롭고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걸 모르고 저는 밖에서 모든 걸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, 아내의 마음을 왜 헤아려주지 못했을까.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데 또 아내는 그동안 너무 상처 크다 보니까 그 마음의 문을 좀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막상 자르려고 다가섰다가 또 저도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구라가 소개해준 병원에 가서 제가 약도 처방을 받았어요. 왜냐면 그거 아내가 알아요? 제가 얘기했어요. 어. 근데 효과가 왜 없냐고 저는 마무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. 너 참 재주 좋다. 아니 그냥 아니 물어본 거야. 야, 진짜 오늘 멋있게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효과가 왜 안 나냐고. 그래서 두 알씩 먹었어요. 알았어요. 예. 김웅국 씨가 저한테 보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네. 문자를 보냈는데 스스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문화체육부장관 김웅국 해가지고 얘 그 미쳤구나. 그래 미쳤어. 이 형 또 방송 못해 생겼네. 아유 이거 정신 차려. 이거 또 기사 나간다. 기사 나간다 이거. 이런 거 있잖아. 이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저 약간 떨어졌어. 또 방송 못하네. 아니야. 5년 쉬었는데 그렇잖아 살려줬더니. 그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드는 거 있잖아. 공부에 올린 게 아니라. 법무부 장관 원희룡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해서 이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윤인숙 하는데 쓱 보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많구나 이러고 있는데 쓱 보니까 잠깐만. 문화재 관광부장과 김웅국 이렇게 이거는 본인이 보냈어요. 야, 재미를 누가 올려놓은 거를 재미를 이렇게 좀 올려놓은 걸 이제 보냈더라고. 아, 그렇지.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때 대선이 끝나고 과연 이 두 분이 첫 대면을 했을 때 그랬군요. 아, 제가 좀 연락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. 사실. 아니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 왜냐하면 한국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자식이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네, 브라청을 잘 즐겨봤었는데. 아, 이것도 시계도 보니까 또 이거 청와대 시계였죠. 그 생각이네. 이거 진짜 귀한 거네요. 정도 남아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거 저기 그 대통령 취임식에 두 분은 초대를 받으셨나? 명단에 제가 있긴 있었거든요. 있었는데 하루 전날 빠졌어요, 제가. 왜? 과연 그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?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.